21대 국회 개원이 내일인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많이 제기됐던 것들을 그냥 총정리를 했습니다. 크게는 화면에 있는 정도의 큰 꼭지들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안경희 부장님 말씀 정리해 주신 이슈들은 정말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입법과 관련해서 이것들 하나하나 잘좀 풀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소프트웨어 ICT 산업의 생태계 규제 관련, 제도 개선 관련, 지원 정책 관련, 실무 개선 관련, 이렇게 많은 주제들이 지금까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최근에, 바로 며칠 전이죠.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은 오랜 숙원이 해결이 돼서 정말 다행스러운 입장인데요. 이 내용은 잘 아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준비했다가, 통과됐다는 내용만 기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고 나서 보니까 특히 이 52시간 제도의 논의가 점점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한석달 동안 지금 굉장히 언택트 회의 환경을 맛보고 있는데요. 어떤 날 하루에 회의를 많이 잡을 수 있게 되니까 9개까지 영상 회의가 잡힌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희 법인도 제가 주도적으로 제안해서 2월 셋째 마지막 주부터 한 3주 정도 재택근무를 했고요. 근데 저희는 법원이 개정을 하면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3주만 쉬고 다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재택근무를 멈췄는데, 집에서 일해 보니까 내가 몇 시간을 일하는지 알 수가 없겠어요. 근데 앞으로 이제 노동계에서 아마도 집에서 근로하는 것도 측정을 하도록 뭐 요구를 한다든지, 또 근로자들이 자기가 일을 했다고 어떤 기록 등 전산 기록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산 기록 등을 토대로 52시간을 넘겨 근로를 했다, 또는 야근이라든지 초과 근로 등을 했다고 사용자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출근해서 일하는 경우와 달리 언택트로 일을 할 경우에 이와 같은 입증이 굉장히 잘 남습니다. 뭐 이메일을 보낸 시간도 있을 거고요. 시스템에 로그인한 시간, 로그 오프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52시간 제도 위반 상황이 많이 발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사용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됐죠. 지금 최근 몇 달간은 너무 초유의 사태라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만, 더더욱 이 52시간 제도의 정비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특례 업종 지정의 필요성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제안서의 기술평가 입찰 가격 개선이 크게 또 문제로 제기되어 왔었는데요. 잘 아시는 전문 평가인 일반 평가위원 내용들의 공개, 비공개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 운영풀이 협소하고 또 평가위원을 공개하기 때문에 소위 말한 비대면 관계가 아닌 대면 관계가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평가위원 풀과 이를 확대하고 비공개하는 등 개선 운영할 것이 요구되고 있고요. 또 입찰 가격 하한선을 현행 80%에서 90% 상향해 달라라는 내용입니다. 저도 최근에 연구 영역, 국가 연구 영역에 투찰을 하였는데요. 스카이프를 이용해서 사전에 녹화된 15분짜리 제안 발표를 제출한 것을 누군지 모르는 평가위원들이 보시고, 대기하고 있던 제게 이제 채팅으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이름은 1, 2, 3, 4, 5. 그래서 1번 위원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일방적으로 답은 말로 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얼굴을 모르는 평가위원들이 끝끝내 누가 평가위원으로 들어왔는지도 알수 없도록 지금 운영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0.28점 차이로 떨어졌는데요. 누군지 알수 없으니까
어찌할 방법도 없이 뭐 공정하게 운영하는 경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소프트웨어 개발 결과물의 재활용 이슈인데요. 아시다시피 현재 정보 보안이 강화되면서 발주처의 현장에서 개발을 하고 할때 어떤 개발에 필요한 컴퓨터나 기타 자재들을 외부에서 반입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반입했더라도 나올 때는 전부 소거하고 다시 깨끗한 상태로 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개발 결과물의 노하우가 개발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에 누적이 되지 않아서 서로 윈윈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개발 결과물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재권을 발주처가 전부 가지거나 아니면 공동 보유한다는 식으로 계약서에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지재권이나 지식재산이 늘지 않아서 기업이 성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개발 노하우가 쌓이지 않아서 다음 개발에 더 나은 결과물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에는 지재권 공동 소유에 관한 관리 지침이 있는데요. 이 지침을 적절히 개정해서 소프트웨어 등 소스가 반입됐더라도 그것을 명확히 서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운영하고 그리고 공동 서버라든지 일종의 개발에 필요한 중간 DMZ 존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수탁 개발 회사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공시장은 무척 중요한데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공 아웃소싱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공사들이 확 성장하면서 자체 계열사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뿐 아니라 자산 백조원의 무역협회 같은 곳도 자체 계열사들을 많이 만들어서 민간 시장의 경쟁자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있는데요. 각종 사실 무역협회는 협회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대한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서 정부, 특히 공안의 물류를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민간 회사가 있는데 연매출 100억이 채 되지 않는 시장입니다. 거기에서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사실상 단독으로 시장을 일구어 왔는데 그것을 무역협회의 자회사가 동일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공공의 우위를 이용해서 시장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런 피해를 목격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각종 공사들의 자회사 설립을 통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공사가 민간과 경쟁하는 자회사를 세우는 것은 일종의 좀 반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민간 시장에 공공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상식으로 그건 나쁜 짓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공사가 주식회사를 세워서 그 주식회사 자체는 민간 법인이잖아요. 민간 법인으로 사실 위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민간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좀 자제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게 정부가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좀 도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자정부 사업이나 지방의 여러 사업할 때 정부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들어오는 것은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교육계가 온라인 교육의 문제 되기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예를 들어 학교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같은 것을 스스로 발주해서 개발해서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런 것은 민간에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된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 내에 지침 같은 것으로 만들기 해결이 안 된다면 정부의 법으로서, 법제로서 규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은 민간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지 공공에 대한 규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추진해야 될 많은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업 대가에 대한 보장인데요. 지금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운영되어 있지 않고요. 또 사업 이행 시 과중한 성급이나 하자의 보증 제도 등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8년 동안 사업대가가 고작 4.38%밖에 인상되지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임금만 해도 평균 32%가 인상됐다고 하는데 이 원가에 있어서 공공의 사업을 하면 절대로 이익을 볼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정부의 용역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가이드라인을 에서 권고하는 것도 애초에 미치지 못하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유리 대표적인데요. 과기부가 상용 소프트 유지 보수율을 13%, 15%로 권고하고 있음에도 기재부의 예산 지침은 7에서 8%이고 실제 하도급 계약은 2에서 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서둘러 좀 개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 이상, 그리고 SI 통합비용을 개정에 포함시키는 이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보정개수도 14개에서 15개나 돼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공공에 참여하더라도 충분한 이익을 볼수 있도록 하는 식으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슈와 마찬가지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마켓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이 이 언택트 시대가 되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가장 큰 시장인 공공 클라우드 시장 그리고 금융, 의료와 같은 민간 클라우드 시장을 규제로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없는 거죠. 우리 대기업 집단들은 아시다시피 약 500여 개의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회사들은 자체 SI사가 있고요. 자체 데이터 센터를 다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클라우드 산업 자체가 형성이 시장이 없어서 발전하지 못했던 뼈저린 뼈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금융이나 의료가 겨우 외부 클라우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사이에 AWS라든지 MS Azure라든지 이런 클라우드의 거대한 클라우드 회사들을 이기기에는 이제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돌이킨 것에서 알수 있듯이 상용 소프트웨어 육성은 바로 시장을 형성시켜주는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부족한데 스스로 개발해서 관급 소프트웨어 형태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가 문제 등을 안고서 시장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은 정말 하지 못하도록 정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좀 개선 방안들은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들을 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슷한 걸로 이제 공공의 서비스가 민간 시장에 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정말 부지기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면 관광공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관광공사 거의 행사 가이드, 그러니까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세금으로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에는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스타트업들의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것을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정보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료로 세금으로 정보 서비스를 해버리면 스타트업들의 BM이 형성되기 어려운 거죠. 저희 법률업계에서는 대표적으로 대법원이 종합법률정보라는 이름으로 법률DB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률DB 업체가 없습니다. 따릉이 같은 겁니다. 따릉이 1년에 3만 원이에요. 연 적자가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유 자전거 산업이 아예 출발을 못하고 그냥 이제는 킥보드로 넘어가 버린 것인데요. 뭐 그런 식으로 이건 정말 부지기수인데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공공이 왜 민간이 할수 있는 분야에서 서비스를 하는지 그것도 이제 복지의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반대가 없거든요. 특히 지자체들이 이런 일도 하고 국가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서 당장 예산을 국가에 삭감해버리면 되는 일이고, 지자체는 이제 먼저 국가부터 그런 원칙을 잘 수립하고 나면, 지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국회가 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추진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서 점차 이 공공서비스의 민간 영역 진입만 해소하더라도 큰 시장이 많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격 유지 관리 문제인데, 잘 아시다시피 공공 분야는 정보 보안 이슈 때문에 망분리를 강하게 규정하고 있는 건잘 아실 수 있는데, 특히 금융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공공에 준하게 지금 망분리 원칙을 아직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노출이 되었는데, 구로의 콜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밀집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망분리 정책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감염돼서 그 건물에서 확산되니까 부랴부랴 금융 당국이 예외를 인정해서 다 재택근무로 돌렸는데, 그때 이제 달라진 점은 망의 외부 접근을 풀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콜센터에 이렇게 모여서 일했던 것은 원격 근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소위 정보 보안 때문에 외부 망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망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 때문이었는데, 마찬가지 규제들이 정부에 다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전과 광주에 정부 통합 전산센터를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니라 정부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구축해가지고 모든 정부 기관이 그 안에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거나 유지보수를 할때 정부의 망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언택트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잘 아시다시피 망분리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강하게 무차별하게 적용되는 규제로, 맹목적인 규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완하는 교수님들의 얘기는 데이터의 속성에 맞게 분리 정책을 취하면 되지, 모든 데이터를 이렇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망분리 정책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산업이 형성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규제가 산업 자체 출발을 막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 원격 관리라는 것은 글로벌하게 생각해 보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큰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외에 있는 사이트에도 우리가 원격으로 관리해 줄수 있는 그런 기술력 있는 업체를 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 수 있는데, 전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외 업체들은 이것들이 가능해서 큰 업체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규제가 산업을 아예 출발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참 많이 볼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격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개발 환경은 잘 아시지만 좁은 공간에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죠. 이제 망분리 정책 같은 게 함께 해결이 되면서 원격지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건 정부의 보안 정책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묶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기되는 이슈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하게 주장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대기업 집단의 소속 계열사에 이제 내부 거래 시장을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기업 집단은 다뭐 SD, 뭐 CN,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계열사들이 모두 장악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대기업 그룹사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내부 거래 비율이 90%라고 합니다. 굉장히 놀랄 만한 비율인데요. 공정위로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잘 규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약 500개에 달하는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의 규모에 비추어 보면 이 시장은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것이 소속 계열사 인 SI 업체에게 90%가 독점되어 있다는 것은 좀 되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에 아웃소싱하는 시장을 확대해주고 분리발주를 좀 활성화해달라는 건데,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일감을 내부 계열화 또는 스스로 발주해서 관급 시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시 대기업이나 출연연들의 컨소시엄이 주도하는 통합 발주 형태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전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참여가 용이하도록 분리해서 발주해 주는, 통합 발주보다 분리 발주해 주는 것을 활성화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으셨고요. 최근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에 있어서 이 10조 원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혁신조달이라는 것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혁신조달. 근데 저도 이제 기재부의 혁신조달 뭐 무슨 위원이라서 회의에 작년 말에 갔었는데, 가보니까 다 제조업 제품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일인데, 아니, 여기에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는 왜 혁신조달 물품이 없냐 했더니, 아, 향후에 고려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정부의 혁신조달에 제품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 형태의 기계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도 혁신조달에 포함되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처 화면에는 추가하지 못했거든요. 마침 기재부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작년에 약속한 대로, 제가 질의한 거에 약속한 대로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혁신조달의 구매 상품으로 반영하도록 하면 지금 이 꼭지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재부가 스스로 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제 구매 예산에 신기술과 경쟁력 우수기술을 10% 이상 의무 반영하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경력 중심 등급제 요구를 완전히 이제 금지하라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를 맨먼스 방식에서 FP 방식으로 변경했는데도 현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경력 중심 등급 실적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도 이번에 경험했는데 아까 제가 0.28점으로 떨어졌던 그 제안에서도 여전히 뭐 특급, 고급 이런 식으로 제안서가 작성돼 있었거든요. 아직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에 있어서 소프트웨어가 정말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애들도, 제가 좀 어린 애들이 있어가지고 초4, 초1이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그 초1은 생애 첫 등교를 지난 목요일 날 하려다가 동네 그 연기된 학교 중에 하나 다니는 바람에, 종로구에 학교가 있는데 서대문구에 무슨 아주 유명한 영어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그 일대에 여러 구의 학생들이 전부 그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 학원에서 확진 어린이가 나오는 바람에 종로구에 있는 우리 막내가 생애 첫 등교 전날 다시 등교 연기가 돼버려서 그냥 기대했다가 다시 돌아갔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재택을 했고, 애들이 이렇게 집에서 하는 걸 보니까 뭐 구글의 클래스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 시장도 구글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미 구글이 교실의 클래스 운영을 구글의 클라우드로 할수 있도록 이미 개발해서 미국의 학교들은 다 그걸 쓰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데 공공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써주니까 구글이 그렇게 성장해 있었고, 구글이 이미 교실까지 다 장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급히 온라인 교육을, 지금 영상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달리 이제 제대로 쓸만한 게 없고 하니까 검증돼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가져다가 학교에서 학교장 지량으로 선택해서 하지만 그걸 쓰고 있는 걸 보았고요. 잘 아시는 이제 줌이라는 원격 영상 소프트웨어는 뭐 안정성이라든지 성능이나 여러 가지가 제일 탁월하기 때문에 줌으로 수업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엄청난 이제 소프트웨어 시장이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교육에 있어서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또 교육부나 교육청이 주도해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납품 받아가지고 경쟁을 저해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를 학생들은 그냥 써야 되고, 그러면서 시장도 죽이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 예상되니 사전에 적절하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를 이 교육 시장에도 적용해서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 과정에서 한국 소프트웨어 ICT 총연합회에서 의견도 제가 들어서 여기 있는데요. 뭐 유니콘 제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육성제도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이 말씀을 좀꼭 해달라고 해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수출이라는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제품은 상대국 업체와 제휴된 수출할 때 최소 2, 3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정부 지원이 이렇게 장기적인 지원이 아닌 일회성 그리고 일연성 지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지원을 할수 있도록 좀 기왕이면 지원 제도를 좀 활성화해 달라. 그리고 컨설팅과 체재비, 설치비, 시험비, 인증비 등 이제 여러 가지 단계의 지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전 기관, 전 주기에 걸친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은 아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건 좀 아는데 최근에 금융위가 핀테크 지원 센터를 통해서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하겠다고 해서 저도 응모를 해서 그 지원하는 지원 센터가 예산을 지원하는 4개 로펌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었는데 연말이 되니까 엄청 재촉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예산이 연말에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기업은 내년 초에 나가야 되는데 올해 말에 서류상으로는 기업이 이미 나가 있어요. 다 미리 땡겨가지고 저희가 아, 내년에 말이야 나가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미리 자문을 해야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좀 황당하죠. 기업은 내년 2, 3월에 구체적으로 이제 수출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진출 협상을 예산 소진 문제 때문에 연말에 당겨서 가상의 자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작년에 이미 자문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기업은 다시 이제 지원을 받자니 애매하고 한데 제가 그냥 AS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안 되는 것들인데요. 예산을 뭐 2년, 3년짜리 예산을 좀 잡든지 해서 연말에 마치 보도블록,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서 예산 소진하듯 한 그런 행태들이 있는 걸 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요게 좀 굵직한 이슈들이었고요. 그 다음 꼭지는 이제 지재권 관련인데 저도 이제 특허 변호사회 회장을 지금 맡고 있어서 관심이 많았던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반출반입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 제안 요청서 상에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겠구나. 지재권 공동 소유 에 대해서 안내나 협의가 없고 그냥 관이 제공하는 계약서에 붙박이로 박혀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민간 기업의 지식재산을 이제 정부가 침해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안 등의 이슈로 산출물을 반입도 못하게 하고 반출도 못하게 하니까 개발에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스 코드를 재활용하지 말고 새롭게 개발해라라는 요청이 있는데요. 특정 회사의 기술에 종속된다는 이유인데 그러면은 이거 참 그럼 상용 소프트웨어를 그냥 잘 쓰든지 개발을 하지 않고 근데 갖다 쓰는 건또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예산 규정상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학교들은 교실에서 다 구글의 클래스룸을 쓰고 있는데 완전히 종속돼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는 뭐 기술 종속성 문제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공공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데 구글 G 수이트를 미국에서는 지방 정부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구글 앱스 시절에 이미 지방 정부들이 구글의 클라우드를 써서 이메일도 지메일을 가지고 보냈는데 거기는 뭐 보안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닐 거고요.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서 민간이 더욱더 보안을 개발하고 보안 수준을 높이고 서비스를 개발해 온 사례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국방부의 뭐 국방정보체계 연동 통합서버 구축 1단계 2차 사업 화면 이 빨간 점선 안에 보시면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의 공동 소유다. 근데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국방을 고려해서 일방으로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계작, 전송 등의 사용 수유할 수 없다. 공동 소유인데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소유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돼 있고요. 뭐 국방 쪽에 이런 일이 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건 일또 다른 부분은 웹메일 등 외부의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그리고 국방은 군사 기밀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거 전송했다가는 강하게 처벌받습니다. 외부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의 누설화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됨. 이렇게 강한 금지를 뚫고 만약에
이 소스코드 개발한 것을 몰래 가져 나와서 다른 곳에 쓰다가 누가 제보를 해서 걸리게 되면 이제 군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나오겠죠. 회사를 초토화시킬 건데요. 그리고 뭐 군사기밀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형사처벌을 받고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에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식재산권은 공동 소유이나, 그리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하다. 그런데, 또 여기, 계약 목적물의 특수성, 보안 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에 대해 공동 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달리 정한다는 건 누가 정하겠습니까? 당연히 관이 정하겠죠. 민간이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불평등한 규정이 정부의 제한 공고에 아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재산권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업과 협의해야 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점선에서는 밑에 빠졌는데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독소조항인데 발주기관인 방위사업청과 협의하면 협의를 해줄 리가 없겠죠. 안 되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역시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개발 결과물이 민간 기업의 구축이 지식재산으로 축적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을 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도 또 똑같은 내용이고요. 아까 망분리가 우리가 맹목적으로 망분리하고 있는 건 똑같은데 데이터가 중요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 기관 내에 예를 들어 군의 식단표까지도 무조건 망 안에서 보호되고 있는 거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스마트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외부에서 접근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만 망분리하는 식으로 같은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는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할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정부가 안 돼라는 식으로 해버리는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죠. 정말 이 보안에 비추어서 그 내용을 그 개발 부분을 외부에서 쓰면 정부의 군사기밀이 노출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야 될것 같고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은 그 소스코드를 그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국가가. 이것도 역시 좀 스마트하지 않은 부분 같습니다. 뭐 법무부도 비슷하게 다른 그런 것들을 다 베껴가지고 넣어 있는데 뭐이 사항 말고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협력업체 간 기업 신용평가 개선 문제인데 이번에 이게 협력업체가 대기업과의 거래 여지를 위해서 협력사의 신용평가를 통해서 경영 상태를 평가받는데 잘 아시는 나이스, 뭐 한국 기업 데이터 이런 등등이 신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기업별로 다 기업 신용평가사가 정해져 있어서 이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다 다시 진행해야 되는데 이 신용평가가 크게 달라질 리는 없는데도요. 이렇게 대기업 집단마다 다 다른 신용평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 공공, 기술평가, 금융기관 제출용 이런 것들마다 전부 신용평가를 하는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해서 대기업 집단이 특정 기업의 신용평가를 지정하고 있는 것을 좀 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대기업에 대한 이제 규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해서 한 군데서 평가를 받으면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통합평가를 할수 있는 그래서 민간과 공공, 신용기술, 금융기관 제출용의 구분을 나누지 말고 함께 하나의 평가 시스템을 좀 통일해달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용정보법 개정 관련한 건데요. 현행법에서 신용정보 사안은 금융기관 등 특정 기관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정보 사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이 소프트웨어 기업도 신용평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이 최소 20억 원, 이거 금융회사가 50%를 출자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금산분리 원칙으로 이제 산업자본이 신용평가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원칙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신용평가 사업에 지금 진출하려고 하면 아래와 같은 출자 요건 등이 있어가지고 아예 할 수가 없게. 그러니까 왜 필요한지는 5조 3항 6조 1항에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은행도 토스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처럼 은행법을 개정해서 34%까지 민간 자본이 대주주가 될수 있게 해주었잖아요. 마찬가지 이슈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시다시피 비금융 주력자는 10% 이상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없었는데 그것도 이제 34%까지 허가했어. 원래 정부는 50%였습니다. 마찬가지 이슈일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상용 소프트 분리발주, 통합발주 말고 분리발주를 해서 그 금액을 3억 이상으로 좀 완화해 달라, 강화이겠죠. 분리발주하는 규제의 강화인데요. 강화해 달라는 얘기이고요.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큰 금액의 발주들이 대폭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훨씬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분리발주 금액을 3억으로 좀 낮춰서 더 많게 많은 분리발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수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우체국 같은 경우 그렇다는데 지금 우체국 금융, 우체국은 다 알아서 금융과 택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체국 보험, 우체국 택배. 사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공공이 민간 서비스까지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제 예, 우체국이 계속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마찬가지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게 우체국 차세대 사업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좀 정리를 했는데, 결국 빅2라는 대기업 주도의 통합발주로 추진해서 기술 성능이나 사업보다는 이제 저가 경쟁으로 가서 사실 구축 결과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과거의 저가 생태계가 재현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걸 좀 살펴봐 주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의견이 있습니다. 네, 관련한 법제도는 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여기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준비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 뭐좀 주마간산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